제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아시죠? That's new. 선물 받아가셨나요? 선물이요? 어? 한쪽에 한편에 놓아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요즘에? 저 합격 자리에서 잠깐 여기가 굉장히 럭셔리한 거리인데 백화점 같은 것도 가득 차 있고요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다 여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혀가지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콘텐츠는 분명 베트남에서 한류야말로 베트남에서 최대의 성장 사업이다. 네. 미술과 문학 같은 거를 통틀어가지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것처럼 선을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예요. 그래서 이게 음악가고 작곡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존 케이지의 백남준 플러서스 오코요노라는 오늘 한 수업은 이제 예술이란 용어의 역사랑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를 준비하긴 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깊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일정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코의 호흡에만 집중해서 명상을 하는 것. 쉬면서 소란스러워졌던 마음을 가라앉혀. 야채를 먹어보면서 그 미감을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얘기한다든지 뱀자 왔다 그러는데 여기 상에 상처들이 막 생겨요. 얼룩 같은 것들이 막 생겨서 그거는 이제 망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양떼기 두 개가 있으니까 해보는데 그래서 여기가 작지 않아요. 필름은 넓고 내 아다리 근처 같아.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 아 네네네. 나는 정방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세팅해서 1:1 비율로 찍을 수도 있고 F7급 이상은 화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이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작업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보통 DSLR 촬영하는 거랑 많이 차이 나죠. 약간 차이 나지만 많이 그 인원들이 지금 한 쿠포 방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엄청 작은 구독자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행사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새우를 무척 좋아하는데 새우 5등 통한 새우가 몇 마리 보여서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 대표의 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대표에서 수여증 2019년 청년문화 크리에이터 수여증 위사랑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19년 청년문화 크리에이터로 선발되어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청년 예술인의 관심, 기호, 취향, 실현을 위한 실천학습 공동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김종희
2019년 공식 국위 시민기자단 수료증 성병 이세희 위사람은 서울문화재단 2019년 공식 국위 시민기자로서 서울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취재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공식 해나식 예술가들 한 군데 많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소통도 하고 많이 배우는 점이 많아서 저는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게 최고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뭔가 작품 세계도 표현되는 그게 용납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설문화재단이 앞장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예.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